비건 딸기 치즈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냉동 딸기를 설탕 약간과 약한 불에서 끓여주다가 젤라틴 대신에 아가를 넣고 딸기 젤리를 만들어 둡니다. 치즈 케이크 받침으로 쓸 케이크 크러스트는 비스켓을 갈은 가루 3숟갈, 비건 버터 1숟갈, 물에 불린 대추야자를 섞어서 손으로 뭉친 후 케이크 틀에 얇게 꾹꾹 눌러줍니다. 냉장고에 넣어주고 1시간 이상 부치면서 그동안 비건 치즈케이크를 만들 건데 무가당 코코넛 크림을 썼습니다. 코코넛 크림 커다란 숟갈로 2숟가락, 아몬드 가루 2숟갈, 바닐라, 소금, 녹말가루 2숟갈을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짜놓고 또 잘 섞어서 만들어둔 케이크 크러스트 위에 올려줍니다. 꼭 안 넣어도 되지만 나는 치아시드도 반 숟갈 정도 넣어줬습니다. 이걸 냉장고에서 3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딸기 젤리도 냉장고에서 굳었고 치즈케이크도 굳어서 서로 어셈블을 해줍니다.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비건 치즈 딸기 치즈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